수당은 법안 쇼핑몰인데요. 국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관심을 받지 못해서 심사 지연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온라인 쇼핑몰 형태로 쉽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저는 멋쟁이 사자처럼 5기 출신이고 어싸를 통해서 코딩과 디자인 교육을 다 받아서 투정의 모든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싸 하기 전에도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개발이며 디자인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개발자한테 어떤 걸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건물을 1cm 옮기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결국엔 제가 서비스 기획자로서 그런 사람과 뭔가 조율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멋살 하면서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멋살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시작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멋쟁이 사자처럼 해커톤이랑 아이디어톤 거치면서 점점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진행했던 법안 상품 중에 데이트폭력 법안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펀딩이 이루어져서 강남역에 한 달 동안 가장 큰 광고판에 광고를 실었고 네이버 메인 포털 뉴스로 보도가 돼서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린 적도 있고요. 요즘에는 코딩이 좀 대세가 되면서 많은 교육 기관들이 생기고 있지만 저는 머싸만큼 좋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Have your life.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꿔보세요.